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소소한 나눔을 하리라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보려다가 어떻게 조합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제라늄은 제라늄대로, 화초는 화초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작 마음대로 마구마구 짬뽕으로 섞어서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화초나 뭐 다육이들 막 짬뽕해서 막 키우고 있지만 또 다육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육이가 어렵다 하시고 또 화초는 못 키우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화초 못 키우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뭐 소소하게 적심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삽목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콩분에 삽목에서 키우고 적심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삽목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이 다양해요. 제라늄이나 뭐 이런 다육 종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여러분들의 댓글 수 많은 데 따라서 구분 지어 볼까 합니다. 어차피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멋지고 좋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육이나 제라늄이나 화초나 제가 삽목해서 키우는 그런 소소한 아이들 나눔이니까 뭐 크게 기대하실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는 작은 애들도 많거든요. 얼마 그제 제가 또 심어놓은 이런 애들은 보내지를 못해요.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자리 잡은 아이들 위주로 보내야죠. 이런 아이들은 보내면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해서 키워야 됩니다. 이런 삽목둥이들도 이제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내면 너무 부피가 커져 버려 가지고 지금 그대로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제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작은 콩분 종류는 콩분 모둠으로 해서 한 분을 정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요. 제가 콩분 좋아한다고 다른 분도 좋아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글 올려봅니다. 그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그냥 본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키우는 아이들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 거라 이런 것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분갈이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뭐 특성이나 정보들은 제 영상에 거의 다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댓글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의견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